헤드의 머리, 그리고 특종의 헤드라인에 또 헤드, 뭐 이렇게 해서 중의적인 표현을 쓰면서 아, 재밌겠다로 시작을 한 영화입니다. 우리 영화가 어떤 정말 헤드라인을 장식할 수 있는 특종이 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각오로 예, 찍었습니다. 스릴러라는 장르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무거운 주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색깔을 표현하려면 웃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재미있게 찍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언론이라는 게 총보다 더 무서운 지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색다른 액션 영화를 만들면 어떨까. 자식이 하나 수제를 넘어졌는데 나중에 찍어보니까 이럴 수 있겠다, 이게 더 현실적일 수 있겠다 해서 그 장면을 오케이해서 썼던 예. 다치는 건 그냥 뭐 멍들고 까지는 거는 촬영 내내 있었던 것 같고요. 뭐 더미랑은 거의 매 영화마다 촬영을 한 것 같아서 이젠 저 친구같이 느껴지고요. 가벼운 의상이라 하면 팬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팬티도 제 친구 같습니다. 뒷부분을 보면 뭐 영미를 느낄 수 있는 악역이 되겠죠 뭐. 강성환이라는 캐릭터가 제가 생각했을 때 평상시의 모습과 그 리포팅할 때의 모습이 좀 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리포팅할 때와 평상시에 그냥 방송국에 있을 때 모습이 조금 많이 상반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화가 좋은 평가도 좀 받고 또 관객분들이나 언론에서 많이 사랑해 줄 수 있는 네, 박인이 출연한 오모 영화 천만 관객처럼 뭐 이런 거 어릴 때부터 굉장히 그 영화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소식을 늘 들으면서 네. 지냈는데 이렇게 그 좋은 결실을 맺게 돼서 너무 축하드리고 대박 날 거라고 네, 확신합니다. 네. 해도 너무 기대 많이 되고요. 잘 보고 갈 테니까요. 영화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아 선배님 영화 해도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촬영하고 계시는 영화도 앞으로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릴러라고 하는데 긴장감 넘치는 영화가 될 것 같아서 기대 많이 되고요. 또 영화 좋은 작품 찍었다고 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데니 씨 연기에 대해서 제가 잘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오늘 한번 와서 보고 네. 영화는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화 텐트에서 백종원 역할을 맡았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환호성이 작아서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종철입니다. 신인 연기자 김종철입니다. 헐리우드 액션 영화 같은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영화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독특하고 또 아버지가 나오셔서 또 재밌게 또 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굉장히 유쾌하네요. 네. 진짜 너무 잘 봤습니다.